쉬고 곱네 고추바사삭 국밥 바로 빠셔가기요. 오늘의 주문이에요. 고추바사삭 콤보 21,000원, 배달비 2,000원 해가지고 23,000원인데 3,500원 할인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19,500원 되시겠습니다. 누가 심심하면 바라세요 바라세요. 이 치킨만 먹어요. 딴 거 안 먹을 거예요. 생각 좀 해주세요. 근데 또 이 치킨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정도. 아 오늘 치킨 던지는 거 오늘 바라세요 안 하기로 했거든요. 우리 시청자분들 탄수화물 바라시는구나. 자 우리 시청자분이 또 탄수화물 이런 것도 바라셔가지고 교촌 레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. 아 여러분 잠시만요. 후원으로 말씀을 하시잖아 김말자님께서. 에 어떻게 내가 이거 안 먹을 수 있어. 알바푼 거 아니에요 이사 오지 말았어요. 제 계정 아니에요 이사 오지 말았어요. 오케이 오늘 치킨만 먹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일단 식전 입맛 돋구기. 먹지 말라고요?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 콜라 같이 오니 콜라 뭐야? 요 고블린 소스하고 마블린 소스 있는데 고블린 소스 좋아해. 요 고블린 소스 뭐야지? 그럼 이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중 큰일 나서 한번 정리해야겠다. 네?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봐야지.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건 안 보고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들. 나쁜 건 굳이 볼 필요가 없어. 맛있네. 그러면은 뭐 밥 살짝 좀 준비를 할까요? 이것만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아시겠어? 연 말고 밥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묵다 냉긴 김치찌개에 밥도 좀 말아놨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. 치킨만 먹어도 맛있긴 해. 치킨만 먹어도 맛있긴 해. 그럼 슬슬 치킨 먹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베리 오랜만에 고추바사삭 좋다. 맛있긴 한데 사실 오늘 배달 온 분이 치킨 놔두고 배를 안 누르고 가셨어. 그래서 살짝 아쉽다. 폰이라도 내 좀 보고 있을 거야. 그래도 좋아요. 맛있어. 소스를 부어줘요. 비리. 어디 갔어? 단백질이 좀 부족하셨구나. 밥 먹는 건 아니고 여기 안에 두부 있거든요. 두부만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. 두부 빼고 요 밥만 먹을게요 그러면. 맛있다. 이렇게 또 치킨 먹고 있을 때 제로 콜라 먹는 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? 이것도 면을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할까? 이거 살짝 뜯어가지고 아 요거 교촌 레드가 아니라 시크릿 볶음면. 그러면 혹시 이거 참깨라면 어떤? 뜨거운 물 금지. 남은 물에 가끔 좀 씻어 먹자. 궁시렁궁시렁 한마디도 안 써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통. 오늘 좀 괜찮았나요?
화난가니? 저 울면서. 식량이 너무 좋네요. 오늘 근데 치킨 양이. 피지지마 기분 들어 라면 먹자. 우리 엠치 조절할 줄 아는 남자 오늘 저것만 먹습니다. 매친님의 라면을 갖다 말아서 놔주었대요. 오늘 아주 안 먹나요? 아 여러분들 저 그만 일어나게 해주세요. 이마에 땀나요. 힘들어. 어디 앉아 일어나. 오늘 같은 방송 어떻습니까? 좀 새롭지 않았나요? 나름 그래도 소통에 노력하려고 했어요. 여러분들 왜 제가 소통을 잘 안 하는지 아시겠죠? 왜 내가 내 맘대로 하는지 아시겠죠? 오늘 느꼈죠? 내가 이때까지 소통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,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은 정신없다. 우리 시청자분들 나 다 알고 있어요. 오늘 이거 먹는 것만 보면 아쉬움. 이따가 라면 먹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. 와, 고추 바사삭의 맛은 한번 먹어볼게요. 굽네 치킨의 그 맛. 고추 바삭 맛. 그래가지고 교촌 레드 이거 볶음면 준비해놨어요. 아 원래 내가 이거를 먹방을 하려고 사놨다가 안 먹게 되더라고. 이렇게라도 먹어야지. 아, 여러분들 오늘 바라세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밥 바라세요 여러분들. 아 여러분들 밥 바라세요? 오늘의 쿠키 영상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는 요 김치찌개 밥 말아놓은 거 이거랑 교촌레드 같이 먹어야지. 김가루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아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하나 바라세요? 오케이 계란 후라이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. 계란 후라이 기다리는 동안 교촌레드 볶음면도 좀 할까? 면도 적당히 딱 익었겠다. 바로 요 타이밍에 물 좀 빼올게요. 물 빼오면서 시청자분들 바라시는 요 계란 여기 딱. 아 여러분들 집에 계란이 하나밖에 없더라고. 아 원래 계란 두 개 모아야 되는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. 이해해주세요. 근데 이거 교촌비빔면 있잖아요. 면발이 내가 이때까지 봤었던 라면 면하고 좀 다른 느낌. 생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괜찮나 이거? 뭐 좀 새롭네. 삐리! 아이고. 이거 안 뿌렸다, 이거. 후춧가루 안 뿌렸다. 삐리! 어디서 뭔가 느껴본 듯한 그런 향. 근데 이때까지 맡아본 비빔면 중에서는 이런 향 처음 맡아. 삐리! 매콤한 볶음면 맛. 레드 콤보 맛인진 모르겠고 매콤한 볶음면 맛. 내가 먹었던 레드가 이 맛인가? 맵기는 불닭 볶음면보단 안 맵고 그래도 생각보다 매워요. 팔도보다 매워요.
요게 제가 구매할 당시 한 컵에 거의 2,000원인가?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. 그렇다고 또 레드 콤보랑 비슷하다고도 말을 못하겠어.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때까지 나왔던 비빔면들하고는 일단 면부터가 좀 색다릅니다. 그리고 소스도 독특해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다. 그리고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. 그냥 이런 맛이 처음이에요. 진짜 신기한 맛이에요. 달달하면서 맵다? 근데 이렇게 단맛이 심했나? 이게 신메뉴에 본인이 관심이 있다, 맛이 좋든 나쁘든 새로운 거 먹는 거에 흥미 있으신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추천. 나는 일단 안 먹음. 안 먹어요. 띠린! 맛 평가 들어가겠습니다. 다음 날 김치찌개 밥 말아 먹는 맛. 어제 꽁치 하나 남겨놓을 걸. 꽁치의 향만 남아 있어서 아쉬운 맛. 꽁치도 좀 같이 씹어줘야 되는데 꽁치가 없으니까 꽁치 담갔다 뺀 맛. 아. 오늘 사실 볼케이노 치밥 이런 거 좀 땡겼는데 치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굽네 고추바사삭 시켰는데 다음에 치밥 한번 하자. 쌀밥이 너무 좋아. 밥장. 아 근데 후식 바라세요?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달달한 후식 이런 것도 바라시니까 바란다고 다 되진 않아요. 안 돼요. 세상 바란다고 다 되면은 그 인생 너무 쉽다. 아우 이 정도만 먹어야지. 아우 맛있네. 양 너무 많네요. 치킨 무 좀 남기겠습니다. 조절 들어갔다 이거. 아 그래도 여러분들 바라시는 어? 면도 먹고 밥도 먹고 계란도 먹고 김가루 넣고 탄산도 하나 더 먹고. 와, 다 했다, 다 했어. 다 자기가 바란 거 아니에요, 성수 말씀. 먹방 끝. 빠!